우리가 바라는 드라마틱한 잘 사는 인생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1의 인생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 인생의 3분의 1은 성공한 거잖아. 내가 설령 성공적으로 아주 잘 살지 못해도 나는 잘 산게 돼. 왜냐? 나는 소중한 그곳에서 평생 살아왔으니까. 이거 아실 거예요. 장자의 꿈, 장자와 나비. 예? 그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이게 사람이 나비 꿈을 꾼 걸까? 나비가 사람 꿈을 꾼 걸까? 이런 얘기 나오는 장자와 나비 이야기, 그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상명하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신 차려. 이거 진짜 싫어.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말이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 이런 말입니다. 진짜. 자, 역사 이래 개소리 타, 역사 이래로 많이 나온 수많은 개소리 중에 개소리 랭킹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개소리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할수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정신 차려라, 야 그딴 게밥 먹여주냐, 야돈 벌고 성공하고 잘나지고 잘 사는데 졸라 집중해서 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이게 노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야, 나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유튜브 나와서 허구한 날 저서로 저런 소리 떠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관계 필요 없다. 심지어 자기도 친구 안 만난대. 아니, 이런 정신과 의사도 봤어. 유튜브에 나와. 그리고 관계 손절치고 거기에 쓸 에너지 나한테 집중해서 뭐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고 뭐 자기 취미 행복 추구하고 뭐 오히려 더 성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떠드는 인간도 요즘 인터넷에서 졸라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많이 깨어있는 깨시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요즘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뭐 이렇게 뭐 정신 차려라,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진짜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온 개소리 탑 랭커들은 여전히 그냥 계속 활동 중이구나. 이게 왜 개소리냐면요.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건설적인 얘기 같아. 야, 이런 거 있지만, 야, 너 집에서 퇴근하면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게임 한다. 무슨 게임? 그랬더니 롤. 그랬더니 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딴 게임 한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가 그러니까. 허송세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 졸라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아마 수두룩 빽빽하게 있을 거야. 뭔 얘기만 하면 야, 너세 왜 인생 그따구로 사냐? 뭐 야, 너는 뭐 세상을 그렇게 막 헐렁하게 사는구나.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인생 좆된다. 막 이러면서 막 되지도 않게 설명충 나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뭐 참고 삼아 그것도 알고 계세요. 상명학 사람들은 애초부터 스승과 제자처럼 조언과 피드백을 구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런 목적으로 맺은 특별한 관계이거나 또는
자신이 필요해서 묻고 청해서 조언을 내 쪽에서 먼저 구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는 일체 그 누구한테서도 조언과 피드백을 받지 않고 꺼져 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상명하게 아주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상명학인들은 뭐 그게 사실이잖아. 맞잖아. 틀린 말 아니잖아. 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뭐 걱정돼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명학은 누가 이런 얘기야? 그럼 닥쳐. 닥쳐. 꺼져. 꺼져.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해달라 그랬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되지도 않는 헛소리의 조언들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 차려, 현실 직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개소리냐? 이게 되게 얼핏 보면 건설적인 썰 같지만 이게 왜다왜 개소리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정신 늘못 차리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정신 늘못 차리고 사셨고 현실을 더 무시하고 맨날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소주나 빨아야 되겠어 몰라 시간을 그냥 맨날 잠이나 쳐잘래 여러분이 이러고 사셨냐고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실 수도 없이 정신 차리고 맨날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리고 사는 게 일주일 이상 가기 힘들어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정신 차리고, 예?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현실을 인식해. 맞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이상을 뭐 미드만 보고서 뭐 빠져 산다거나, 일주일 이상을 내리 술만 퍼먹고 산다거나, 일주일 이상씩 빈둥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데, 이게 힘들어. 그래서 늘 정신 차리고 늘 현실을 직시한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상명학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정신 차리니까 뭐가 바뀌었냐? 현실을 직시하니까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너는 이미 차려있다. 맞네. 너는 이미 차려있다. 오마에와 모오신데 너는 이미 차려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이 자체가, 그래서 바보 같은, 쌍팔년도, 쌍팔년도 판타, 환상인 게 뭐냐면, 이런 발상 자체가,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일체유심조. 정신일도 하사불성. 마음이 물질 또는 반물질이라고 믿는 그놈의 그 수천 년된그 얼어 죽을 이 샤머니즘 종교에 의해서 나온 가장 정신 못 차리고 가장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조언이 이거야. 왜냐, 마음은 아무 힘이 없다니까. 마음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 얼마 전에 배웠죠. 근데 이 인간들은 정신을 차리면 뭐가 어떻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이야말로 정신 못 차리는 놈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야, 정신 차려라.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으냐. 아, 또 어떤 이상한 시크릿 정신병자. 아, 또 어디서 시크릿 정신병자 같은 놈이 또 나한테 멍멍대고 짖는구나. 그런 식이면 정신 차려 현실 직시. 이게 뭐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보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 동기부여 영상 보면 뭐 인생이 달라지는 거 믿고, 끌어당김의 법칙. 뭐가 달라, 이게? 이게 유튜브 동기부여나 시크릿의 끌어당김 법칙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고. 정신을 차리면 성공이 된다. 현실을 직시하면 현실, 생각하는 이 각오가 정신 차린 게 성공을 끌어당긴다. 아,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걔네들이야말로, 이런 조언을 하는 놈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신을 못 차리고 가장 현실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상주의자를 혐오한다. 왜냐? 나는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아, 이 새끼가 진짜 레알 이상, 레알 꿈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돼서 앞으로 진짜 많은 우리 주변에 보면 이상주의자들 엄청 까면서 자기는 현실을 직시한다. 나 맨날 뭐 과학, 합리, 논리, 팩트 이러면서 뭐 부자, 재테크, 성공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는 현실주의자라서 쓸데없는 거 하는 이상주의자고 혐오한다. 근데 얘네들이 진짜 레알 꿈돌이들이야. 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난 부자가 될 거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입만 열면 명품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무슨 뭐 비싼 아파트, 어머, 뭐, 어디 아파트가 얼마래, 뭐, 얼마가 올랐대. 하면서, 어머, 그 외제차 그거, 누구 오빠 외제차 샀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네들이 진짜 꿈돌이 꿈순이에요. 네가 명품 백을 매는 거와 네가 부자 되는 건 아무 관계가 없고, 어떤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인지 다 달달 외우고, 나는 나중에 이런 데서 살 거고, 이렇게 살 거고, 이런 거를 꿈을 꾼다고 네가 부자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네가 맨날 응? 하풀 돌아다니고 가로수길 압구정동 아무리 가도 너는 아직 읍내에도 안 살아. 네가 아무리 하풀 가고 하풀에서 요즘 유명한 맛집 음식 먹고 가로수길 가고 어? 맨날 요즘 뭐잘 나가는 연예인들 뭐 BTS 응원하고 뭐 누가 잘생겼고 얼평을 하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봤자 네가 잘생긴 연예인들 보면서 존잘남을 빨아준다고 해서 네 남자친구가 존잘남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응?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나도 뭐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준이 높은 여자고 내 남자들은 잘생겼을 거다라고 믿으면 이런 거란 말이야. 상명하에서 얘기하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시크릿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 종특이 시크릿이야. 그래서 상명하기 사람 관계 사랑을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면서 여기 나가는 건 이게 돈보다 중요하고 뭐 인기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자의 꿈 그거를 올려드렸듯이 장자와 나비, 이 나비의 꿈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하루 24시간인가 38에 24, 8시간이라고 쳐봅시다. 8시간 수면을 취하면 3분의 1을 수면하고 3분의 1을 꿈꾸고 3분의 1을 깨어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가 현실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현실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유가 뭐든 그냥 잠이 쏟아져서든 원래 그렇든 16시간을 수면을 해서 3분의 2를 꿈꾸고 3분의 1이 깨어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어디가 현실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상 16시간씩 매일 자. 그럼 어디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의 기본 베이스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0시간이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20시간 자고 4시간 깨어 있대. 그러면 여긴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까 정신 차려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현실 차려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여기에 전제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또는 우리 자신이 우리한테 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정신 차리자. 아 진짜 현실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땐 전제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가 있다? 정신을 차리면 그게 현실의 변화적인 가능성이 있고 현실에 집중하면 현실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전제성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렸는데 현실이 조금도 안 바뀌어요. 현실을 집중해도 현실이 조금도 안 바뀌어요. 불가능해. 그럼 누가 정신 차릴까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하면 누가 정신을 차리죠? 누가 현실을 집중해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죠? 그러면 진짜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의 진짜 현실은 진짜 현실의 변화는 가능한 쪽에 가까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가능 가까운 쪽 같아요?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을 진짜로 변화시켜 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가능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불가능한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높게 잡아도 이런 느낌 아니신가요? 어때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현실의 변화를 꾀한다는 건 뭐 이런 변화 있잖아요. 뭐 어제는 김치찌개 먹었는데 뭐 내일은 뭐 순두부찌개 먹지. 이런 변화 말고 뭔가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굳이 누가 이런 걸 하는데 정신까지 차려. 그냥 정신 안 차려도 정신 안 차리고 현실에 집중 안 해도 뭐 옷 다른 거 사 입을 수 있고 넷플릭스 볼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고 다른 메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굳이 유튜브 이것저것 보고 영화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음식 시켜 먹고 옷 사 입고 여기 굳이 무슨 정신까지 차릴 필요가 뭐가 있어. 자꾸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고 현실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는 뭔가 이런 거지. 뭐 잘 살고 멋져지고 뭐 행복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쪽이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고 너무 낙관적이지도 않게 냉정하게 계산을 잘해보면 요 정도 아니냐 이거죠. 가능하고 불가능이 같은 또는 반반 정도이거나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반반 정도이거나 또는 불가능한 쪽이 좀 더 큰. 그렇죠? 요 정도가 되게 현실이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해요? 우리 앞으로 펼쳐진 인생에서 우리가 졸라게 열심히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을 잘 살고 멋져지고 성공하게 되는 인생으로 제대로 드라마틱하게 바꿔내는 부분이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반반 정도이거나 약간 정도라도 불가능한 쪽이 높을 거다. 그렇죠?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요즘 진짜 외모 지상이 미칠 듯한. 응? 외모 지상주의 시대인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애초부터 잘생기지 못해. 안 잘생김. 안 이쁨. 키 작음. 체형 후짐. 머리통 큼. 응? 이목구비 별로. 뭐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있어요? 그러니 이걸 이제 와서 노력한다고 이거 어쩔 거냐고. 뭐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와서 다시 젊어질 수가 있어. 뭐 아니면 머리통 크기를 뭐 탈수기로 돌려갖고 줄일 수가 있어. 뭐 어쨌어. 없잖아. 그러니까 생긴 것만으로도 이미 이생망이야. 이미 이생망이라고. 여기서 뭐 돈 벌고 잘 살고 개뿔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인생에 살면서 변화 크게 드라마틱한 성공 변화의 가능성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이잖아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 가능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상주의자들 되게 이상주의자들 또는 방송에서 뭐 이성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돈 벌면 나도 잘살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냐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능 불가능에서의 사실은 진짜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되게 열심히 살아도 안잘 살게 된다. 만약에 즉 변화 성공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로 깔면 꿈이 소중해집니다. 마피아의 경영 철학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 최악의 결과를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그 일을 시작해도 좋다. 이게 마피아식 경영 철학이란 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상매학의 경영 철학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이걸 상매학식으로 바꾸면 계획에 실패의 가능성과 대비를 넣어놓지 않은 계획은 계획이라 쓰고 망상이라 읽는다. 이게 상매학식 가르침이란 말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뭘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의 계획, 비전, 꿈, 바람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 안 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건 일체 실패의 계획 대비 가능성들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샤머니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 만약에 계속 비혼으로 살게 되면 또는 이혼 당하게 되면 또는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되면 네 일이 잘안 풀리면 몸이 아파지면 넌 어떻게 살 거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 없는 소리하고. 이렇게 얘기해. 넌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 넌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어디 가서 밥 먹지 않는데, 아, 거기가 일찍 문을 안 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문을 안 열었으면, 다른 식당 여기 가서 먹자. 이런 식의 계획은 뻔히 합리적으로 세우면서 자기 인생은 그런 식으로 안 세워요. 아니, 아침에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요즘에 11시부터 문 열지 않고 11시 반이나 12시쯤에 문 여는 가게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일찍 잘안 열어. 특히 서울에. 그러면 11시에 열 수도 있지만 거기 가게가 11시에 문을 안 열면 그 다음에 플랜 B로 확실하게 그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를 찾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지? 24시간이면 문 열어놨겠지. 아, 그러네. 그러면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를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11시에 그 가게를 가보자. 이게 계획이란 말이야. 모든 계획은 이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의 계획에서 그런 게 없어, 아무도. 다 자긴 잘살 거래. 자긴 행복할 거래. 다 자긴 좋은 사람 만나서 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아이도 낳고 부자 되고 그건 그냥 꿈돌이 꿈순이 노리지 계획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피아들은 그런 식의 꿈돌이 꿈순이식의 계획을 잡았다 실패하면 잘 풀려야 감옥 가는 거고 실패하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피아들은 이 경영 철학에서 이렇게 철두철미한 이 격언 속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상명화하고 실패를 계획에 포함시키는 거. 이게 상매화 컨셉하고 맞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설정을 하는 거지. 자, 우리가 8시간을 자고
16시간은 깨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16시간의 이 부분이 여기가 현실이에요. 여기가 현실인데 이 16시간 깨어있는 이 현실에서 어쩌면 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성을 우리는 깔아보는 거예요. 왜? 이게 상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소중해집니다. 갑자기. 여기가 소중해져요. 왜냐하면 이 8시간의 자는 시간은 내 내면 세계잖아요. 즉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여지. 즉 현실과 달리 가능 쪽이 훨씬 더 높은. 그게 내면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8시간 동안 자는 동안만이라도 거기서라도 꿈속에서라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 인생의 3분의 1은 성공한 거죠. 근데 현실 차원에서 인생의 3분의 1이라도 행복 충분히 나는 행복했다. 인생의 3분의 1 기간만큼은 충분히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3분의 1에서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도 되게 큰 거예요. 그걸 제가 위에서는 수면,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다시 관계적 좁은 세상, 이상적 세상. 이게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만 꿈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인생의 비전도 꿈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상명학은 사람, 관계, 사랑이라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상명학 사람들한테 야, 상명학은 사람, 관계, 사랑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럼 그게 너희들은 현실 인생에서의 행복, 현실 인생에서의 뭐 사랑을 해야지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고요. 여행 가도 행복하고요. 취미 생활에도 행복하고요. 돈 벌어도 행복하고요. 게임에서 이겨도 행복하고 행복한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사랑이냐 이거죠. 그럼 상명학 사람들은 게임, 뭐 영화, 여행, 뭐 돈질, 소비, 레크레이션, 액티비티 이런 거보다 이게 진짜로 소중하다고 믿어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하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지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라게 대단한 사람이다. 왜? 안 미쳤어요. 요즘 세상에선 안 미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리스펙 이상이다. 왜냐? 상명학은 정말 이것이 다른 인생의 무엇보다도 현실의 무엇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이게 팩트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 수 있다 그러면 두바이에서 빌딩 최고층에서 펜트하우스에서 그래서 구름 보면서 커피 마시고 유명한 짤 있죠? 구름 보면서 커피 마시고 요트 타고 그러면서 뭐 영화 배우하고 연애하고 뭐 이러면서 살면 좋죠? 그러면서 뭐 승마하고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맨날 전용 비행기 타고 식사하러 다니고 이거 좋아요. 이거 다 행복한 겁니다. 이것들이 사랑보다 소중하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명학은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도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짜릿하고 중요한 겁니다.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어서 돈 진짜 중요하죠. 건강 더 중요하죠.
사랑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내가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뒤지면 끝이라고. 그걸 모르지 않아요, 상명학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안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걸 추구하고 살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걸 믿는 우리는 시크릿 망상 빠돌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드라마틱한 잘 사는 인생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1의 인생, 잠자면서 꿈꾸는 와중에도 행복하면 그나마 잘 사는 것처럼 이 현실 세상 위에서 저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추구하는 신념으로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믿어버리고 나와 내 주변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존재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관계를 추구해서 그들과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령 성공적으로 아주 잘 살지 못해도 나는 잘 산게 돼. 왜냐? 나는 소중한 그곳에서 평생 살아왔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현실 위에서 이상적 정치 시스템으로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꿈꿨던 것처럼 저희는 관계주의로 그런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현실 위에서 꿈을 꿀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하루 16시간 깨어있는 동안 아름답고 행복한, 심지어 성공한 꿈을 꾸게 되고, 심지어 그 꿈이 진짜 수면 중 꿈으로까지 이어져서 토탈 하루 24시간 동안 행복하고 성공한 실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죠. 현실로 보면 저 나이가 좀 있으면 한해더 먹으면 55살이에요. 유부남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맨날 집에 있습니다. 이게 제 현실. 이게 진짜 제 현실입니다. 이게 자꾸 정신 차려라, 현실을 직시해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내년이면 전 윤석열 나이 안 따지거든요. 그냥 내년이면 전 오땡 55살이 됩니다. 결혼한 유부남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뭐 그렇게 대단히 잘 살고 있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만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현실이. 원래 걔네들 얘기로 치자면 구질구질해야 돼. 근데 저는 전혀 구질구질하지 않죠. 왜냐? 아무도 대한민국 55살 중 저처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물리적으로 저는 2024년도 55살이 되는 해에, 그다음에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전 여기 안 사는 거지. 이 시간대도 살고 있지 않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55살이라는 나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대한민국 55살 때의 보편적인 삶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상명학에서 누가 돈 많다고 인정해주고 인기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긴 어떤 사람이 인기 있냐? 관계 잘하는 사람.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정말 될 거라고 믿는 미친 놈으로의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그게 꿈이란 걸 처음부터 알고 그 꿈을 완벽히 믿어서 현실로 만들려는 그런 초현실주의자 컨셉의 이상주의자. 처음부터 알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 알면서. 이건 믿음이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그런 삶을 현실로 만들려고 내 신념으로 추구해가는 말 그대로 꿈이지 이거 현실 아니야. 라는 걸 알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걸 모른 채로 견지를 로맨스 비슷한 거라고 알면서 추구하면서 무슨 뭐 가정을 꾸리는 게뭐 올바른 삶이고 뭐 어쩌고 뭐 아버지로서 어쩌고 뭐 자식 사랑 어쩌고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현실의 사실이란 건 없어요. 이 모든 건 꿈이다. 오히려 꿈이기에 꿈이란 걸 알기에 더 현실주의자처럼 그 꿈을 실제로 실현시키려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셨어요? 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실현할 꿈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에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인기가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추락돼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야 될 관계적 세상.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살지 못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래서 나는 나의 제자들이 이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노력하면 졸라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자기 앞에 뭔가 멋진 이상형의 남친, 여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자기한테 무슨 뭐 큰 집, 새 아파트, 뭐 심쿵. 찌르르 뭐 이런 게 있을까? 없어 그런 건. 그런 건 없다고.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멋진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걸 추구해 가는 거야. 최소한 아름다운 나비의 꿈이라도 꾸려고. 아름다운 나비의 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미학을 배우면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차원인 깊은 잠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평생 정신 차릴 생각이 없고 이 꿈에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미학이 얘기하는 사람과 관계와 사랑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란 건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이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모든 게 보상받는다는 현실적 팩트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건 꿈이다. 아름다운 꿈이다. 잠에서 깨어나기 싫고 좀더 깊은 꿈이 깊게 꾸고 싶은 달콤한 꿈이고 그걸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나도 그 꿈을 꾸고, 너도 그 꿈을 꾸고, 우리 모두가 그 꿈을 다 꾸면 그 꿈은 뭐가 돼요? 현실이 됩니다. 어때요? 이해되십니까? 나도 그 꿈을 꾸고, 당신들도 그 꿈을 꾸고,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꾸면 그 꿈의 차원은 현실이 됩니다.